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들레의 국제 에디터 김진호 에디터님과 그리고 우리 북한대학원의 조성열 교수님 모시고 한반도 주변에 날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 전쟁 위험과 긴장 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편에 우리 북한대학원의 조성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성열 교수님은 저희 뉴탐사 처음 출연이시죠? 예, 뉴탐사는 처음 출연하고요. 예. 현재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익히 좀 얼굴이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우리 민들레의 국제 담당 에디터입니다. 우리 김진호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호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차례 정도 해외 순방이 나선 것 같은데.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잖아요. 예. 한 달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 대통령이 뭐 해외 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해외 뭐 나갔다 왔다고 해서 뭐 무슨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항상 나갈 때마다 구설수만 오르고 무엇보다 우리의 좀 안보가 뭐 튼튼해진다든지 강화된다든지 그런 느낌들이 좀 없어요. 오히려 네. 반대의 경우가 많았죠. 네. 아랍에미리트 방문하셨을 때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그래서 멀쩡한 이란 관계에 예. 평지폭발을 일으키셨고 그 가는 데마다 오히려 안보 위협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또 방송에서도 다루겠지만은 뜬금없이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네. 해서 마치 우크라이나와 함께 미국 무슨 전쟁을 같이 불사하는. 네, 예. 예, 그때 그 생즉생 사즉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발표문에 보면은 군수물자를 충분히 더 지원할 테니까 승전을 하시라 이런 덕담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한러 관계가 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안보 위기로 오히려 만들어 가시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세요. 자, 먼저 우리 이제 국내적인 좀 안보 불안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9.19 그 군사 합의 뭐 일부 효력의 정지를 지금 선언하고 나섰죠. 그리고 우리 뭐 조성열 교수님이 좀 지적을 좀 하셨는데 예. 아직까지 뭐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뭐 지금 전면 파기된 것은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9.19 군사 합의 가운데에서 항공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네. 그 항목만 이제 효력 정지라고 얘기했는데 네. 바로 이어서 북한이 이제 전면적인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9.19 군사합의서는 이제 파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9.19 군사합의 파기는 사실은 북한의 이제 그 도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정부가 아주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가장 그냥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9.19 군사합의 파기가 얼마나 우리 그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올해 1월에 제일 먼저 꺼냈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2018년에 이제 남북 정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을 해서 저 당시 이제 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예,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국방장관들이 직접 네. 서명을 하고요. 네.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배석한 모양입니다. 네. 저 왜 배석을 했냐면 저 내용 9.19 군사합의서 자체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네. 군사 분야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네. 막기 위한 그리고 신뢰적 구축을 확립하기 위한 이제 조치로서 9.19 군사합의서가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그 저 당시에 그 군에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좀 이 철책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남북한에 이제 정상들이 저렇게 만나고 하니까 그 굳이 뭐 이 군사문교선에 뭐 이렇게 그 남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적대적인 어쨌든 대결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그 대탕트 분위기가 크게 이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의 아들을 보냈던 부모들은 정말 편하게 맞습니다. 예. 예, 편안한 시기를 보냈는데 요즘은 이제 군의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좀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 같아요. 예, 걱정이 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9.19 군사 합의 이제 효력 정지 주장을 했던 것은 이제 북한이 작년 10월에 해상 완충 구역 내 방사포 사격 그리고 12월 북한 무인기의 남쪽 침범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9.19 군사 합의 그 효력 중지 주장을 이제 꺼내 들은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문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제기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에 효력 정지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직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9.19 군사 합의에서의 효력 정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9.19 군사 합의에서에서는 정찰 위성을 금지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19 군사 합의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서 9.19 군사 합의서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서 사실상 뭐 무용지물이 됐고 뭐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이제 우리 안보에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모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가 얼마나 우리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1960년대부터 북한의 이제 그 대남 그 도발 관련된 것을 이제 일지를 이제 통계로 예, 쭉 작성을 그렇습니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1960년대는 이제 1960년대 1,336건이네요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 예, 10년 동안 이제 통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1,000건이 넘다가 네. 70년대 들어와서 400여 건, 뭐 200여 건, 계속 이제 200건을 이제 쭉 유지해왔습니다. 2010년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남북 군사합의서 이후에는 토탈에서는 이제 그. 2020년에 한 건,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건, 네. 두 건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남 침투 국지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진협정 위반 사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19 군사합의서 위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북한의 해안포에 덮개를 씌우게 돼 있는데 이 덮개를 열었을 경우도 이제 위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 북한의 도발에 해당되진 않지만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서를 여러 차례 뭐 수백 차례 위반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해안포가 그 터널에 그러니까 지하 터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그래서 꺼내 가지고 이제 해안포 일정에 말리는 작업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위반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는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제협정 위반하고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부분들은 여지껏 두 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200여 네. 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평균 20여 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은 3년 사이에 두 건 있었죠. 네. 그 중에서도 2020년에 있었던 거는 이제 GP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합참하고 유엔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간에 북한이 이제 그 오발 사고가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고요.
대응 사격을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추가적인 반발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 해당된 이제 북한 군인들이 농경 작업을 계속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교대 시간에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총기 오발 네.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건이라고 하지만 한 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그 바로 한 건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경기도 일대 그리고 이제 용산까지 포함하는 무인기 다섯 대가 휴적 구간 이 사건입니다. 사실 네. 이 부분은 이제 명백히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협을 느낄만 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 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9.19 군사합의서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까지 이제 200건이 물론 10년 단위로 했을 때 200건이 넘는 이제 도발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게 9.19 군사 그 합의가 체결되고 난 뒤는 지금까지 단 두 건. 그렇습니다. 예, 두 건 정도의 이제 뭐 도발이나 침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한반도의 극적인 긴장 완화 맞다는 게 이렇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9.19 군사합의서의 초안을 만든 분이 바로 이거를 부정했던 신원식 국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초안을 만드신 거고요. 국방부 정책 그 차장을 했을 때 9.19 군사합의서의 원형이 되는 기본적인 이제 군비 통제 지침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신원식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신원식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만들었을 당시 그 자체는 시인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네. 장관이 당시 국방부에 있을 때는 좀 더 전향적인 내용이었는데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북한에 핵위협이 없었고 지금 핵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제가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서가 핵 문제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지 실제적인 예를 들면 군사적인 군축을 얘기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뢰 구축 및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신원식 장관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신원식 국방장관 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 이제 파기 그러면 지금 뭐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 무인기 그 다섯 대가 이제 그 침투했던 이제 그걸 제외하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군사 합의 파기를 뭐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 없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서에서 우리 측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단급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정찰 임무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그 연대나 여단급에서는 이제 상당히 전방부대의 소규모 정찰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백두 정찰기라든지 또는 금강전 정찰기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금강전 정찰기는 금강산 지역까지 다 정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백두 정찰기는 백두산까지 우리가 정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찰 임무를 위성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이고요. 그 대신 동시에 이제 체결된 부분이 비무장지대에서의 GP 시범 철수였습니다. 당시에 11개를 철수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비무장을 한 상태 유지하고 실제로 10개가 철수했거든요. 네. 10개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경우는 이 탐지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방 G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찰기라든지 또 위성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제 유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19 군사합의서 이후에 두 번의 충돌 위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GPS의 총격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대규모로 일어났었던 부분은 서해 NLL 부분입니다. 서해 NLL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군사합의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9.19 군사합의서가 파기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거와 같은 해상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찌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이렇게 빌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한반도 정세를 이제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북한 측이 일부 군사 그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위반한 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군사 그 합의 준수를 사실 촉구하는 것이 사실 온당한 조치인 것 같은데 북한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사 합의 자체를 그냥 파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쭉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2000 군사 합의 가 만들어지고 난 2019년 이후에 그 거의 무력 충돌, 국지적인 도발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또 군사 합의 파기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보시는 자료가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방백서입니다. 네. 저걸 발표한 주체가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죠. 네. 네. 금년 2월 달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다 반영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군사 국방 백서야말로 이제 우리가 9.19 군사 합의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윤석열 그 정부 들어서서 그 외교보다 사실은 군사력을 이렇게 주요한 그 우리의 정책 안보 수단으로 그 내세운 경우는 일찍이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조성렬 교수님께서 그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를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금년 11월에 들어와서 12, 13, 14일 날 연속해서 군사회담이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에는 한미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일본의 방위 성 장관이 이제 화상으로 참여해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날인 11월 13일 날은 이제 한미 SCM 그러니까 한미 연례 안보 회의 그래서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은 이제 11월 14일 날에는 한국 유엔 사회연구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개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 개최된 건데요. 유엔 참전 이제 17개국 지금 이제 변화돼서 이제 추가된 나라도 있고 빠진 나라도 있어서 이제 17개국이 참여해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한미 그리고 이제 한국과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일련의 회담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 또 공동 성명을 보면은 어디에도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고요. 전부 다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강조한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목에 이제 또 군사주의 질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이번 그 국방장관 그 이따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좀 특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던데 첫째가 보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둘째가 대화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국방장관에서 이런 그 군사적인 그 이런 강한 제스처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안보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왜 안보 불안 심리를 더 이제 부추기는 예,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가 경기도 일대에 들어온 것 외에는 뚜렷한 군사적인 그 대응이 없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발언 그대로 우리를 놔두면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한의 잠적 핵 위협을 내세워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추진해왔던 한미일 3국 간의 삼각군사협력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동향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도발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에 3일에 걸친 한미일 그리고 한미 그리고 한 유엔사 국방장관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 다음 얘기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국방부에서 보도의 자료를 그 내놨는데, 지금 이제 이게 남중국해에서의 그 이제 그 중국을 좀 움직임을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국방부 보도 자료는요. 네. 제목에 명시돼 있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유지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앞에 그 뒤에 정리를 하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 일본은 주로 이제 중국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이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년 3월에 중러 정상회담에 나온 걸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서방 세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규칙 기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새로운 어떤 그 집단 방위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배타적 경제 수역 EEG를 이제 설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중간선 이론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해양을 경계선을 잡을 때 이제 중간선을 기준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이제 형평 이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형평 이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어도라고 한다면 이어도는 제주도 남방 1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수중 암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역이 우리 경제권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로 작업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중국 대륙으로부터는 약 270km, 그러니까 우리보다 100km 이상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은 중국의 뭐 상하이라든지 광동이라든지 여러 이제 상업 지역들이 있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어로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형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 범위로 본다면 한국보다는 중국의 활동이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베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제 중국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주장은 이 베타적 경제 수역은 일반적으로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군함이 됐든 또는 정부의 어떤 해양 조사선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선박 이게 다 무해 통항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민간 선박의 무해 통항은 인정하지만 군함이나 또는 뭐 정부의 조사선 이런 부분은 중국 정부의 허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된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이라든지 또는 남중국해에서 거기다가 200해를 더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주로 해상교통로를 이용하는 거의 주요 해역이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틀림없이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한 것은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은 이제 남녀조도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오가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수중 암초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둘러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200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태평양 지역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본이 똑같은 행동 그리고 그것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결국 강대국의 논리를 내세워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양국을 모두 비판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오로지 중국 비판에만 얘기하고 일본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칼럼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미일 그 안보 그 동맹의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그냥 대중 그 대로 전선에 그냥 최전방에 서 있는 걸 이제 우리의 국위인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양쪽이 그 지금 이제 EEGT를 좀 과도하게 지금 이제 확장을 해서 예, 예.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의 관점이 아니라 예. 어찌 보면은 일본의 예. 관점에서 바라본 예. 중국 이런 예. 것이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 입에서 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다음 이제 한미동맹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이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고 보수 정권에서는 이 한미동맹이 말하자면 예. 지금 뭐 절대반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에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이제 과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우리 조성열 교수님께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그 맹신의 문제점들을 좀 지목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뭐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원부자재라든지 석유를 포함한 원부자재의 90% 이상이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켜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제주도 남방에서 남중국해의 어떤 말레카 해협 그리고 인도양에서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해역이 사실은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미동맹 특히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또 이런 해상교통로 안전에 기여하는 건 사실이다. 이거 제가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허점이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기 보면은 한미동맹이 아무 때나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무력 침공이 있을 때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정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있지 않습니까? 카디즈라고 하죠. 네. 이 카디즈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공기들이 무단히 여러 차례 이제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따지면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우리 영공은 아니거든요. 카디즈라고 하는 개념을 뭐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배의 경우는 이제 이 12해리 영해를 인정해서 그게 12해리를 뚫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해안에서 대응할 수가 있죠. 해안포라든지. 그러나 비행기 항공기의 경우는 경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 접근한 다음에 5분 이내에 우리 수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완충 지역을 둔 게 바로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그래서 방공 식별 구역에 적의 비행기가 들어오거나 또 외국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스크럼블링이라고 해서 우리 전투기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것이 영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의 이제 그 방공 식별 구역을 이제 무단히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해양 순시선이 독도 우리 영해나 또는 접속 수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맹이 이제 작동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게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이제 그 적용 대상인데 이것은 미국이 또는 한국이 상대방 영토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 번도 한국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앙크루트암이라고 써 있고요. CIA 팩트북에도 보면 이제 리앙크루트암 그래서 수중암초, 수중은 아니고 이제 작은 암초, 무인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이제 침략을 하거나 그거를 점령할 경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색지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한미 동맹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응하자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공 식별 구역에 이제 그 뭔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지금 가장 뭐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독도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침공을 했을 때는 한미 상 그 방위 좀 방어 조약은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상호 방어 조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 모든 안보를 미국이 해결해 줄 거로 기대하지만 사실 저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른바 회색지대 분쟁이 발생할 때는 미국이 어떠한 그 참여하거나 근거할 그러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항공연설 인정하고 있지 않기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주변 그 이 열강들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모든 위협들을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 결국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 하고 그 이 외교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평화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최근에 우리 이제 그 국방부에서 그 북한의 그 동향을 이례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 국민들 전체가 알아야 되는 사항인가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뭐 별다른 사항이 아닌데도 이 북한군 동향을 세세히 요즘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국방부의 이 같은 그 의도를 우리 저 예, 조 교수님께서는 이걸 9.19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 좀 해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9.19 군사 합의의 이제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뭐 홍보 전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가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이제 파기하면서 네. 북한이 파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원식 장관도 본인이 현역 군인일 때 본인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또 그걸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요즘, 이제 예. 그 북한이 이제 GP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요거는 지금 사전에 어떤 예. 이 부분은 이제 뭘 김준호 기자님이 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김준호 에디터께서 준비하신 예, 소식이네요. 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저게 이제 네. 그 11월 27일 날 국방부 브리핑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직전에 우리가 하루 상간으로 남측이 먼저 비행금지 구역을 그 효력을 정지했고 그 다음 날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4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4장이 다 국방부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정보 자산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TOD라는 열 화상함 카메라라고 하나요? 그걸 네. 찍어서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2장은 너무 흐릿해 가지고 보는데 의미가 적고 그 중에 좀 알아볼 만한 사진 2장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저 사진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직관적으로는 그냥 뭐 그 평온한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목가적이에요. 저기서 전혀 저는 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목가적인 네. 풍경, 겨울이 다가오는 네. 한반도 중부의 어떤 풍경을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 저 사진을 보면서 북한군이 초소를 새로 짓고 있다. 네. 저기서 집중 우리, 강조한 게 북한 브리핑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뭔가 긴장을 좀 느끼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브리핑에서 사진을 공개한 네. 이유 자체도 네.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 그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그 저게 그 무반동총하고 고사총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무기죠. 저게 엄청난 그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할 만한 그런 무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그 국방부가 노렸던 브리핑의 목적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그
파기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음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내세운 건데 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조성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간의 교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국민이 피부로 와닿았던 그 안보 불안을 줬던 게 서해 교전인데 서해 교전은 강릉 부장군 기지 그렇죠 거기도 네.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다행히 바다가 좀 사나워지는 계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조용하죠 파기 선언을 북한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묵상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변화가 저건데 하루 이틀 예. 지나서 저거를 보고 그러니까 뭐 GP를 좀 복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좀 그리고 중화기를 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예. 대부분의 조간 신문들이 일면 헤드라인 기사로 아, 이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예, 저 사진과 그 중화기 그 무반동총 들고 가는 사진을 예. 그 일면 사진으로 쓰면서 그 북한이 그 DMZ 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아하. 보도를 했어요. 예. 이거는 국방부의 의도도 의도지만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면 그게 국민을 불안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워낙 그 북한의 이제 그 군사적인 유형을 뭐 열병 뭐식 같은 것도 우리가 익숙히 많이 봐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대로 뭐 GP를 복원하는 병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아까 목가적 풍경이라고 얘기했는데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군사 합의 파기를 사실상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아, 이 언론에서 예, 이 국방부의 그 부족함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문은 왜 이런 걸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가 그랬는데 마침 그 제가 국방부 브리핑 당시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나중에 브리핑문을 보니까 거기 국방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을 해왔는데 국민도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장관님의 말씀도 있으셔서 네.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달리 말하면은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시를 한 거죠. 국민한테 설명을 해라.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아까 말씀드린 목가적인 어떤 추소 사진과 총을 어깨에 들고 갈 수 있는 총을 보여준 사진인데 저걸 보여주고 우리가 이래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조간신문들이 다 일면 헤드라인으로 그 큰일 났다 하는 식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국력의 낭비고 그 국민을 좀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 보면은 사실은 이 긴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사진들을 많이 봤을 텐데 예, 그 중에 그나마 그 저 국방부가 저런 정도 사진을 고른 거 정도면 사실은 군사 그 합의 파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실질적인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실질적인 징후들이 좀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국방부나 군수 내부가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그 전체 회의에 나와서 주식거래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는 게 포착이 됐고 또 그 작년인가요? 그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위기 상황에 벌어서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 NSC가 열리고 이런 상황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틀 연속해서 골프채를 잡았던 장군이 지금 대한민국 그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군수내가 보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는 저 정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험하다. 네. 북한이 위험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사실은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GP를 예. 복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진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 국내 유력 언론들이 저 사진을 국방부가 준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은 해석의 문제지만 해석으로 본다면 거꾸로 그래서 이제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서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 언론들이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어떤 그 우리 국방 문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와 그거를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아이러니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조성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19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한 근거는 북한의 정찰 위상이었는데 국방부 발표를 꼼꼼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정찰 위성 때문에 그 부분 효력 정지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북한의 정찰 위성은 궤도에 올라간 건 맞는데 그 능력은 아직 뭐 확인해 봐야 된다. 몇 달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정찰 위성이 실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입증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9.19 합의를 거론해야 될 텐데 거꾸로 된 거죠. 그 부분에서도. 자, 어쨌든 그동안에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이제 그 고조되면 그 원인은 사실 대부분 이제 그 북한 쪽 그리고 북한의 동향에서 전쟁의 위험들이 감지되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한반도 전쟁 위험을 가장 고조시키는 곳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많이 네. 쓴 제목으로 북풍이라는 네.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때 뭐 그 이용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북풍이 우리 말로 된바람이더라고요. 네. 된바람인데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바람은 남풍인 것 같아요. 남풍. 남풍이 맞바람인데 네. 북풍이 먼저 닥친 게 아니라 남풍이 먼저 북풍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그러니까요. 우리 안보 기반이 조금씩 그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내년 그 4월 총선 워낙 그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그 지지율 우리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꾸 뭔가 그 이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그 안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국지전을 뭔가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험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지속적으로 이 용산발 그 이 전쟁 위기들이 계속 그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게 네. 집권 여당에 유리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두 차례 아까 말씀하신 북풍 또는 총풍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해창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북한 측에 요청을 해서 좀 그 도발을 해달라.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해창 후보가 낙선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이제 사태입니다. 천안함 때 5월 10일 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에서 연출된 장면에서 쫙 등장하면서 대국민 연설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 분위기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바로 뒤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 이제 참패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 대만하고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됐을 때 작년 10월 달에 이제 대만에서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 집권당인 민진당이 크게 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은 집권 보수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통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국가가 뭐 했냐, 정부가 그러면 뭐 했느냐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질타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신원식 장관 같은 사람들은 옛날 세대다 보니까 아마 옛날식 사고를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의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약간 그 다른 그 갈래의 얘기지만 그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외교 안보를 이렇게 그 30여 년 그 읽으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요. 우리 군 수뇌부나 국방부의 그 사고가 의심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한 10년 됐는가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국은 뭐 그 몇백 년 동안 외국의 도움 없이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도 그 다시 우리 12.11을 복귀를 시켜주는데
그 당시에 노태우 구사단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파주의 전방에 있는 사단을 끌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는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군이 도와준다는 그런 의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정권 찬탈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군인인데 그렇죠. 전방을 지키던 군인들이 사단급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안이한 생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거래 관련한 문자거래를 하고 그 장군이 고위 해군 고위 제독이 그 연달아 이틀을 그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이런 그 사람을 또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는 정작 위험하지 않은데 그 행동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가 진짜 위험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뇌부가. 그런데 국민한테 불안하게 하라 이러면 상당히 선거 전략을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그 군대는 국민의 군대잖아요. 군대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을 모독한다는 이런 그 불쾌감까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조지 그 오웰은 이제 1984에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을 이제 그 국가주의에 이제 맹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 위기,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 있고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 이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동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이제 한반도 그 내부 상황 내부 지금 이제 그 위기 한반도 내부 안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쭉 짚어봤고 우크라이나 한번 이제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한국만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뜨거운 그 동맹의 정을 표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일면에는 사실은 보면은 그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되면 이제 전후 복권 재건 사업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이제 떡고물을 챙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전쟁이 조기에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좀 않다는 것 같지요? 예, 예. 네. 그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지난 1년 동안 서방 언론이 많이 강조해왔던 게 6월 4일인가요? 그때 네.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역전, 반격전. 네. 근데 그것이 이미 그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는 지난 여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많이 퍼졌고요. 서방 언론에서도. 그래서 원래 11월 초가 이제 그 반격 작전 6개월이니까 그때 다뤄야 될 기사인데 그 우리 조막가 이제 나와듯이 9.19 합의 문제니 하도 여러 가지 그 기사거리를 주셔가지고 현 정부에서 그리고 또 그 사이 엑스포도 있었죠. 국민을 실망시켰던 네. 이런저런 게 있어서 사실 늦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11월 초에 10월 말 11월 초부터 전쟁이 일단락됐다는 징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지난 21일 날 한번 그 현지 날씨를 한번 따져보니까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전쟁을 못한대요. 저쪽 땅에서는 토질이. 그러면은 이제 2월 말, 3월 봄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 자체가 더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신호가 엉뚱하게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외신에서 예. 전화는 지금 전황인 것 같죠? 예. 예, 예. 저 사진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유명한 그 메이단 혁명이 일어난 그 키이우 시내 도심에 있는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어떠한 깊숙하고 아름다운 전선 돌파는 이제 없다. 그 대신 괴멸적인 손실과 파괴의 균형이 있을 뿐이다는 말. 그리고 러시아가 상당 기간 우위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입니다. 어허. 이분이 저런 말을 했어요. 네. 이분이 저런 말을 한 거는 일단 그러므로 우리한테 무기를 더 달라 이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건데 뭐 엄살 작전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군 총사령관이 그냥 그렇죠. 저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 대전 때와 같은 장기적인 교착 상대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러시아 전문가 두 분이 기고를 했는데 미국에 그 제목이 바로 그 글의 그 요지였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패배라는 그런 마술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둘 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또 같은 신문 그 현장 보도에서 그 뉴욕타임스군요. 뉴욕타임스 동부전선 루포 기사에서는 전쟁이 잦아들고 있지만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저렇게 되면 무기를 더 줘서 싸워야 될 텐데 미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네, 일단 네. 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 12월 8일 날 10월 20일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14억 달러를 포함한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12월 8일 날 상원이 부결했습니다. 그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부결한 게 아니라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투표에서 부결을 했어요. 파워는 아직 그 네.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 평범한 미국인들도 갈수록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증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이제 잇달랐던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기사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룬 대통령이 7월인가요? 그 7월 11일이죠. 유럽에서 돌아오는 예. 길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예. 전폭적인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지원, 지지를 약속을 했던 것은 이제 이런 전황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들을 잘못 읽고 예. 했던 것 같네요. 지난 7월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전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을 시점인데 그런 전황에 따라서 그 방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바로 근처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하고 폴란드에 작년에 무기를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 방문하고 이제 그 공개하지 않은 예정으로 나중에 추후 공개, 사후 공개한 일정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하셨죠. 예. 네. 우리가 저 관련돼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주기술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또 뭔가 러시아에 대해 제공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그것들 상당히 비난을 하지만 사실 이제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김진호 에디터가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 북한을 방문한 거는 먼저 방문한 게 아니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린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자. 최고위급, 그러니까 다시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쇼이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사실 이게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G20, 인도에 있었던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제공한 2억 달러 그리고 향후 21억 달러, 토탈 20억, 2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북한이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도훈 주러 한국 대사 이제 그 임명장을 수여하는 데서 사실 그동안에는 한러 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악화됐는데 그건 모든 것이 한국 책임이다. 그리고 모든 기회는 열려 있다.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북러 간의 긴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국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응한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향후 한러 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그 정부 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 지원, 강력한 지원 약속이 오히려 우리의 그 안보는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자꾸 한반도에로 가져오는 예,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면은 그거를 비난하는 게 한국이 따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과 같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는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군사 한 라인만 유지하고 있고 그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은 미일은 러시아에 물어볼 수 없지만 한국은 물어볼 수 있는 위치예요. 한러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알아보는 외교는 하지 않고 계속 무기가 건너갔다 더라. 그 뭐 미국이 공개한 정보위성 사진에 뭐 열차가 가고 컨테이너가 가는 사진들인데 그 속에 담긴 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외교부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외교를 해서 그거 알아보라고 봉급 주는 거 아닙니까? 외교관들한테.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황은 점점 더 우크라이나 서방에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타임지하고 인터뷰에서는 더 극적으로 그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 또 제목이 이제 저기 타임지 표지인데 우리 우크라이나 승리를 아무도 우리처럼 믿질 않는다 이런 얘기고 제가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의원들이 미국이 주원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던데 뭐 답은 뻔하다 우리가 진다. 그럼 서방은 사실 지금까지도 서방이 상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미국만 1,110억 달러의 그 지원을 군사 지원과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젤렌스키의 말은 서방은 우리가 전선에는 계속 남아있되 승리는 하지 못할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것도 아까 잘루진이 그 총사령관의 말과 같이 큰 목적은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더 받아내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지만 그 어쨌든 간에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게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룬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항상 얘기할 때 그 가치 동맹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는 것은 그 자유를 위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포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 그 지원과 관련한 솔직한 속내를 또 드러낸 부분이 있네요. 우크라이나 지원액의 90%는 미국 민 호주머니로 돌아온다. 예. 예. 저 얘기는 다름 아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그 영국 그 외교부 장관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이제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과 전망이 아주 희박하고 지금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이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그 질문이 들어가니까. 답답하다는 듯이 이 말은 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미국민을 어디언스로 하는 말이지만 하면서 이제 한 말인데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안보 지원, 그러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린 1,110억 달러가 아니고 그중에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떤 군사 지원 부분인데 안보 지원의 90%는 여기 바로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뭐 그 만든 사람들한테 지출이 됐고 미국 일자리를 만들었고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 그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받아가서 전쟁을 해서 좋고 우리는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를 했는데 근데 그게 등가인가요? 전쟁을 하는 게 좋은가요? 글쎄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뭐 전쟁을 통해서 경제 미국의 경기를 떠받들겠다라고 하는 걸로도 들려서 자. 요거는 뭔가요? 2024년 이후 우크라는 미국은 계획이 다 있구나. 아주 제목이 절묘합니다. 예, 저 제목은 그 영화에서 약간 패러디를 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계획이 그렇죠. 있다는 걸 패러디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포탄이 부족한데 미국과 유럽이 그 제공할 그 생산 시설이 안 되고 생산력이 안 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한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내린 그 우크라이나 미래의 청사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변기창으로 만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그 실제로 지금 그 미국 그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다합니다. 저거는 뉴욕타임스가 미 우크라 두 나라 고위 관계자들의 취재를 거쳐서 보도한 걸 제가 빌려 썼는데요.
지난 2년과 같은 지원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제는. 네.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무기는 너희가 만들어서 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공장을 이제 우크라이나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 좀 남아있지만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를 거꾸로 뒤로 돌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 무기를 만든다는 건데 거기서 무슨 뭐 고부가가치 첨단 군사기술을 주진 않을 것 같고 포탄 찍어내고 뭐 그 대탱크 미사일 만들어내고 이런 공장을 지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 싸워라.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예요. 아하. 그렇게 잘 싸워서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돼서 내년 말쯤에 평화협정에 나오게 한번 하는 게 지금 오가고 있는 얘기랍니다. 아하. 미국의 보관인데. 근데 하나 좀 저는 그 왠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데칼 코마니 같은 비슷한 점이 보였 그 느껴졌는데요. 일단 야 경제가 무너져서 3분의 1 정도 규모로 쪼그라들었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쟁 전에 비해서. 근데 일자리가 없죠. 실업률이 네. 아직 높은 상태인데 아 거작 일자리를 포탄 공장에서나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그 우크라이나 국민의 어떤 그 입장.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전방 국가지만 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전방 프론트라인 컨트리 아닙니까? 네네. 최전방에 몰린 국가 국민의 운명이 저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전쟁에 의존해서 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 사진은 같아요. 러시아군이 쓰고 버린 그 남은 이제 그 소형 로켓 네. 그래서 이제 탄피들이에요. 저걸 가지고 저걸 싸놓은 거를 이제 그 사진을 외신 기자가 찍었는데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년 동안 초반에 한 4~5개월을 빼고는 계속 진치전이었거든요. 계속 네. 대포를 쏘고 참호해서 싸우는 어떤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포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포탄 관련 사진을 하나 찾아봤고요. 네. 그 좀 뒤에 가도 다시 포탄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은 이제 그 바로 문제가 됐던 한국이 그 간접 지원한 걸로 구억을 네. 받고 있는 155mm 그 포탄인데요. 이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톤 공장이 거의 유일하답니다. 저걸 만드는 그 공장에 네. 찍은 사진이고. 그 사진과 같이 붙여 있는 젤렌스키 평화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표를 한 그 선언인데 10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은 10개 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정에 나갈 수 없다. 아하. 첫 번째가 방사능과 핵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그리고 1900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의 100% 복원,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 러시아 측의 학살 책임자와 전쟁 범죄의 단죄. 쉽게 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거죠. 네. 저게 돼야지만 이제 네. 자기는 평화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크라이나의 무기나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국가가 50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한국도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 7월 11일인가요?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젤렌스키 평화 공식을 지지했습니다.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저게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 네. 이제 다시 그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의 지원은 줄어들고 네. 저런 정도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승전을 해야 그렇죠. 가능한 네. 예, 공식 같은데요. 예, 예. 예. 결국 그러니까 뭐이 공식을 계속 고집하면 계속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이제 네. 구체적으로는 저런 얘기도 오가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도 계속 그 공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공격보다는 방어로 좀 전환을 해서 그 인력의 일부를 이제 그 네. 재건 사업에 좀 투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사라지고 지금 이제 장기전 으로 접어들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계획들, 출구 전략들 마련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우리 룬 대통령만 지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예. 저게 7월 11일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행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발언을 좀 덜 하시던데. 아,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그 당신을 표현하실 때 1호 영업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 다 이제 폭원사업, 재건사업에서 우리가 좀 숟가락 얹을 수 있을까 또는 무기를 팔을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거를 영업하러 가신 것 같은데 뭐 영업 과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기 이제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인데 그 70여 년 전에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니까 우크라이나 할 수 있을 거다. 뭐 할 수 있는 말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연설이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런 발언들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몹시 불안하죠. 우리 대통령 도대체 왜 저러시나? 저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 한 두세 달 전에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키유를 방문했어요. 그때 기시다 총리는 G7 의장국 그 정상의 자격으로 가서 G7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강조하시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국가 순위에 한참 미칩니다. 한국은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달랐던 점은 기시다 총리는 부차라는 곳에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러시아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대량 학살당했다는 주장인데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부차 아마 그 키우에서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안 가는 건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막 그 결혼한 표정으로 코로나의 승리를 기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우리 한반도 그 내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제 짚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불안, 그 안보 불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룬 대통령과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방담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힘들게 우리 자리를 해주신 우리 조성열 교수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 예, 사실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보 불안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정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 가지고 우리 안보가 지켜질 수 있을까 국가 이익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국민들이 아마 내년 총선에서 심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많은 외교 안보 국방에서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돼서 적어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제자리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준호 에디터님. 예, 그 올해를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커다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 70주년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그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합의했던 군사합의서가 2018년도에 합의했던 군사합의서가 결과적으로 파기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지금은 이제 바다가 사나운 계절이지만 내년 봄에 그 우발적인 충돌이죠. 남이나 북이나 지난 세 번의 서해교전도 그랬지만 우발적으로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성이 좀 걱정이 되고 당장은 아까 그 북한군 초소 사진에도 보시면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군 전군 병사들한테도 비상령 같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9.19 합의가 사라짐으로 해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엉뚱하게 고생들을 하는구나. 장군들은 여전히 골프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그 점이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새해는 그
그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은 또 높아졌지만 가급적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 시기를 건너 그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네, 두 분 뭐 장시간 예, 수고했고요. 지난 주에는 저희가 그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그 경제 현황에 대해서 짚어를 봤고요. 오늘은 안보 불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안보 불안은 단순히 안보 불안을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이 경제 또 악화에 또 바로 또 직결이 되고 있고 결국 안보 문제는 또 우리 민생 문제 가장 처음엔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탐사 좀 두 분 모시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가끔씩 또 우리 뉴탐사 시청자분들에게 한반도 정세 또 안보와 관련된 얘기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